공양에 이어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광주 전남은 학교가 비상입니다. 이 학기 시작한 뒤에 광주 전남 40개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오늘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광주가 32명, 전남은 15명입니다. 김호 기자입니다. 광주 북구의 한 중학교입니다. 이틀 동안 3학년 학생 12명과 교사 2명 등 학교 안에서 모두 1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, 확진자의 초등학생 동생 한 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지난 주말 3학년 한 명이 발열과 인후통으로 검사를 받고 확진되자 동급생과 교직원 등 110여 명을 검사했더니 모두 4개 반에서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. 확진된 교사의 자녀들인 순천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확진됐습니다.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중학교의 1, 2학년 등 약 200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에 들어갔고 1, 3학년은 17일까지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. 광양의 한 중학교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. 신규 확진자에는 중학생 확진자들의 동생인 초등학생 3명이 포함돼 또 다른 학교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방역당국은 해당 중학교에 대해 이번 주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다음 주 등교 전 PCR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이처럼 지난달 말 2학기 개학 이후 광주 전남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교육 현장은 유치원을 포함해 모두 40개 학교, 확진된 학생은 9명에 달합니다. 이제 체육학원 하면 더우니까 에어컨 같은 거 쓸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제 황후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들어오지. 땀 흘리고 하니까 마스크 쳐주는 거, 마스크 갈아 끼는 것 때문에 걱정이고. 방역당국은 단체 생활을 하는 학교 특성상 늘 집단 감염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. 마스크 쓰기라든지 또는 이제 시간 맞춰서 그 환기를 시킨다든지 또 그 뭐 복도나 이런 데를 다닐 때는 거리 두기를 한다든지 또는 특히 우리 학교에서 이동 수업이나 이런 걸 좀 자제. 방역당국은 또 학교 현장에서 발열 체크 등을 통해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며 학생과 교직원의 관심을 강조했습니다. KBS 뉴스 김호입니다.